안녕하세요. 아트서랍입니다. FX에서 그림자 누르고 곱하기에 놓고 색상 수박색에서 약간 아래칸에 놓고 이거 적당히 조절 각도, 거리, 크기만 조절하셔서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구독자님께서 그림자 만드는 방법이 어렵다고 하셔서 좀 더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고요. 하나는 스타일에서 하는 거라 대부분 아실 테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는 색칠하는 기법으로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그림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픽사비에서 가져온 수박 사진이고요. 끌어서 이렇게 옮깁니다. 위쪽에 레이어가 생성되면서 수박을 가져왔고요. 아래 보면 FX라고 있습니다. 맨 아래 그림자를 눌러줍니다. 그림자를 표준으로 놓으셔도 되지만은 곱하기로 놓는 게 배경색이랑 같이 어우러지면서 좀 더 자연스러운 그림자가 됩니다. 곱하기 클릭하시고요. 그다음 불투명도 이렇게 눌러보시면 얼마나 어둡게 되는지 이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먼저 색상을 수박색에서 약간 어두운 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림자는 한 50% 정도로 시작해 볼 건데요. 불투명도 50%, 100%는 이렇게 까맣게 되고요. 50% 정도로 놓고 색상을 수박색에서 약간 어두운 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림자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스프레드 크기는 주면은 이렇게 오톨노톨해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주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라는 것은 그림자의 크기에 블러 기능을 얘기합니다. 블러 처리를 얼마나 할 것이냐 이렇게 뿌옇게 하면은 안 예쁘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거리도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서 각도를 90으로 하면은 아래쪽으로 10%로 하면은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각도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이 상황에서는 한 90% 정도로 져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져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물론 더 다양하게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여기 품질 윤곽선에 보시면 여기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자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그림자가 아닌 다른 효과를 주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첫 번째 표준으로 주겠습니다. 표준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그림자가 되었죠? 두 번째 그림자도 아주 쉬운데요. 레이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물론 아래칸에 있는 백그라운드에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하나 더 만들어서 수박 바로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브러쉬 툴 크기를 조정합니다. 크기를 조정하셔서 아래쪽 수박 아래쪽 레이어에 색칠을 하겠습니다. 색상을 뭘로 할지 생각해야 되죠?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수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전경색이 이렇게 바뀐 게 보이시죠? 이거 누르셔서 색상 약간 진하게 해주시고요. 불투명도를 60-70% 정도 이렇게 주겠습니다. 수박 아랫부분에 그림자를 이렇게 색을 칠해줍니다. 이렇게요. 적당히 이렇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색을 칠했는데 너무 그림자가 수박이랑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지저분한 부분을 지워주겠습니다. 지우개 도구 선택하시고요. 툴박스에서 약간 브러쉬 크기 줄이겠습니다. 불투명도도 85% 정도 두겠습니다. 이거는 여러 번 해보시다 보면은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 모양을 지우면서 잡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순수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너무 위쪽에 붙었다 싶으면 이렇게 방향키로 조금 내려주시면 되고요. 너무 진하면 불투명도, 오퍼시티죠? 불투명도를 조금 낮춰주면 됩니다. 영문 버전이 불편하시다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글 버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림자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이번 강좌는 구독자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하게 된 거고요. 혹시라도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바로바로 답변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